아얀의 커밍슨 선수와 실버라이트 선수죠. 아, 아얀의 커밍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딱 아이디처럼 도화 유저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제 반응이 어떤 걸 예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커밍스. 커밍스. 아,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도 종종 채팅을 치시는 분인데, 네. 팬을 하시는 분고요. 실버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카자. 카자가 시즌 3에서는 이제 초풍 후딜이 많이 줄었죠. 그렇다면 중거리 초풍이나 뭐 보아꽃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는 초풍 나락.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지를 걸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 팽은 반대로 얘기하면 원투, 방면장, 뭐 근접 싸움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예. 얼마만큼 잘 긁을 수 있냐의 싸움이기로 할 것 같아요. 두 캐릭 모두 다 붙었을 때 무서운 캐릭이고, 공통점이 단편이 둘 다 있어요. 맞습니다. 카자답게 예, 빠질 수 있는 그런 판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아얀의 커밍순이나 다른 격투 게임의 커밍순을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어서 뭐 반쯤은 락동픽이라는 그런 설명을 그렇죠. 드리면서요. 자 이제 경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은 맵이 어쨌든 맵 이제 랜덤으로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패치로 이제 랜덤을 고르게 되면 맵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 준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레벨업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경기들에 대한 정보도 더욱더 신속해질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인피니티 아줄의 2입니다. 일단은 둘 다 병맵을 선호하지만 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 잡바티르고라서 OX 퀴즈, 카자의 나란, 자종, 뭐 초풍, 마신권 이런 걸 쓸 수 있냐가 중요하고 근접에서는 뭐 팽이 원투, 방면장, 배꼬집기 뭐 이런 기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를 재다가 순식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아 이게 더블 어퍼에 뜨네요. 그러면서 콤보 때려주고 리셋 상황 이거 여기에서 중요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초풍을 이제 안정적으로 좀 깔 수는 있거든요 이제는. 아하 나락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시계를 돌아 주면서 그럼 이렇게 보면 카자 입장에서 한번 참으면서 각을 맞춘 초풍 가는데 와 과감한데요. 하지만 자 이것도 약간 실수를 했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아 근데 실버라이트 선수가 초풍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웨이브하면서 막았다가 각을 맞추는 초풍을 쓰다 보니까 시계를 돌기가 애매해요. 저럴 때는 원투나 방면자를 한번 질러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거 웨이브 타는데 여기서 초풍이 들어가고 콤보 실수를 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돌 때 이런 팽웨이는 무섭죠. 짬바에서 계속 이득 이어지고 딜캐 들어가지 않고 나락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단에 숙진 않습니다. 이러면 지원권 같은 거를 내지르게 되면 설명과 동시에 이렇게 맞게 되는데 왜냐면 팽은 근접 싸움에서 버튼을 많이 지르게 돼요. 왜냐면 그쪽 이파이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줄 수 있는 게 기원권이거든요. 아 이럴 땐 방면장을 한번 때리면 좀 아프게 때려줄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기판치기라든가 원투라든가 기원권보다 프레임 빠른 기술을 써주는 게 좀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기차기도 빠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용해주면 좋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기원권은 사실 카드 입장에서 딜캐를 놓지만 네. 펜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락, 초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야 근데 지금 웨이브를 타는데 초풍을 맞는다는 거 이번엔 잘 때려야죠. 자, 잘... 아! 이거! 아! 오! 배꼬집기로 일단 만회를 했습니다만 방금은 원투 암상 뭐 이런 거 그렇죠. 한국에요 이렇게 때려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팬 입장에서 지금 근거를 들어가다 초풍 기원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신권이나 네. 들어갈 때 조금 가드를 해주면서 이렇게 자 지금 약간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아연의 커믹슨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주고 이제 한번 걸거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붙어서 다시 한번 질체해서 여기서 기원권을 맞으면 안 돼요 초코야. 그리고 한번 자빠지면 OS 기술이기 때문에 야 허버 기가 막히게 적중. 그리고 아연의 커믹슨 선수가 이제 기원권 초코를 맞다 보니까 네. 들어가다 참고 있어요. 자, 방면장? 방면장 이런 빠른 기술 좋죠. 이러면 나락을 쓰기 애매하거든요. 나락 쓰다가 같이 떴고 그렇죠. 이러면 자신감이 점점 줄 텐데 하박이 들어가면서 나락 한 번. 그래도 나락. 네, 그래도 나락이에요. 야, 소페릭 때려주고 용무승우 다시 한번 용무승우로 아, 삼타 그냥 날리고 달리기 심리 가나요? 웨이브, 웨이브. 오, 아, 절대 밀리지 않아요. 나락 세 번째 맞으면 끝나고. 야, 지금. 뭘 한 거냐면 네. 초풍을 가드시키고 원잽에 뚫리는 초풍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방면장은 판정이 원잽보다 더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초풍에 카운터 놨어요. 한 번 더 하고. 사실 저희가 방면장을 쓰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버튼을 누르는데 자꾸만 뭔가 졌잖아요. 막 그렇죠. 내다가. 그렇다는 건 제일 빠른 기술을 내면 이긴다는 건데 그렇죠. 방면장은 그런 리스크 리턴의 회수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딜캔 있습니다만 이제 맞았을 때 카운터가 나면 이제 그렇죠. 악총고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실버라이트 선수가 처음에 이제 초풍이나 기원권이나 마신을 잘 맞추면서
카자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어요. 하지만 네. 아이언의 커밍 선수가 그런 기술들 카자한테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기술을 많이 맞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지를 거는 타이밍을 방면장이나 배꼬집기로 피해줬어요. 그러니까 배꼬집기도 많이 쓰지 않았어요. 한번 썼고 허보가 통했다라는 것도 좋은 신호이기도 한데 손패링까지 다양한 팩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냈고 맞습니다. 나중에는 기상에린 왼발도 통하면서 띄워주기까지 콤보의 화력까지 다 챙겨줬죠. 결국에는 재미를 본 거는 네. 실버라이트 선수예요. 보통 카자가 재미를 봐요. 근데 승리와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붙여나간다는 게 역시나 카자가 리스크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승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초풍 기원권, 마신권, 나락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가면서 처음에 보여줬던 실버라이트 선수가 웨이브하면서 가드, 대시하면서 가드하면서 천천히 보면서 각을 맞춤도 초풍이나 태세나 이런 기술을 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원권을 가드하고서도 딜캐가 사실 팽은 안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야네 커밍슨 선수가 아까의 실수를 살짝만 만회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는데 카지아의 디테일적인 마무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실버라이트 선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그 계급만으로도 나의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레벨업다운 이 계급이 반란을 보여준 것도 아야네 커밍슨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버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맵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무한 맵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커밍슨 선수가 백대시를 무한으로 칠 수 있었고 이러면 뭐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맵이라든가 벽 좁은 맵을 선호해가지고 아예 벽을 못 가 벽을 아예 보내버리면서 네. 벽에서 나락이나 자종이나 이런 컨셉을 갖는 플레이가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아야네 커밍슨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맵을 어떤 맵을 선택했을까요? 데빌핏? 아, 일단은 데빌피스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라운드까지 2라운드를 먼저 따게 되면 이제 무한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맵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그 넓은 맵을 이용하게 될 때 아까 무한맵에서 당했던 그 아쉬움을 이번에 채울 수 있다는 걸까요? 결국은 두 번 선취해도 무한맵에 갔을 때 허보라든지 이렇게 피할 그렇죠. 수 있는 성능들을 이용하면 팽이 나쁘진 않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을 때는 기원권 같은 경우를 내질러주는 것도 좋아요. 질러주면서 네. 상대 기술이나 횡신을 좀 통제해주고 그러면서 못 움직이게 만들면서 나락이나 자종이나 이직을 수 있어요. 방면장을 많이 질렀다는 거는 상대가 잽으로 붙인 다음에 기원권을 때리면 오히려 이긴 싸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용보를 이번에 네. 용보승을 먼저 질렀어요. 날려주고 용보 그리고 아, 야 콤보 마무리도 깔끔하게 그리고 벽에서 이득 선다. 생신 양손을 생각해요. 시골한테 네. 근데 오히려 강수로 했어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막혀도 괜찮고 어우 더블어퍼 이거 확신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 대회는 판수가 짧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심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웹캠 기어에 대해서도 이런 실수! 하지만 기원권 만회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결국에는 팬 입장에서 되게 껄끄러운 플레이예요. 기원권을 막히더라도 딜캐가 있지만 통제해주는 능력이거든요. 결국 붙기 전의 과정 이렇게 더블 어퍼! 그러면서 콤보 잘 때리면 끝이 나죠. 2-3단 다음에 외너퍼 6부 달리기 아직까지 질체가 통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하박이 막히고 뜬단 말이죠 계속.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아야네 커밍슨 선수도 알고 있어요. 들어가다 조금씩 참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초풍이 네! 초풍 계속 맞아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결국 초풍이나 풍신을 맞게 되면 카지아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 그림이 거의 다 나왔어요. 하박 계속 막혀요. 그러면서 슈퍼레트 선수가 아까랑 다르게 들어가는 척도 참고 있고 들어가면서 참 다는 얘기는 아야네 커밍슨 선수가 당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유리 붙여가고서 점프 기술을 내줬습니다. 실버라이트 2-1로 앞서가면 이제부터 무한맵. 그렇죠. 그러면서 웨이브 가드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참고 있거든요. 이거를 원투나 웨너퍼나 아니면 시계를 피하면서 피해줘야 돼요. 아, 저 허치고 딜캐를 실버라이트 선수가 잘하는데 와 이렇게 심리를 본다고 지금 손패링 기술이 나왔죠. 다시 한번 3나락은 안 돼요. 그렇죠. 3나락하면 큰일 날 네. 뻔했어요. 아 근데 딜캐 살짝 아쉬웠고 이럴 때 기억을 쓰는 게 좋거든요. 이러면 끝나진 않은데 네. 여기서 쫙 네, 깔아주겠죠? 하고 유리 와! 위험해요. 이러면 끝났죠. 레이저 아츠까지 네, 잘 때리네요. 실버라이트 마지막 심리전에서 다시 한번 막아냈군요. 이러면 하단을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야네 커밍슨 선수가 당했다. 왜냐면 네. 웨이브 가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튼 기술을 뻗게 만들면서 허친 거를 풍신이나 초풍으로 띄웠고 그러면서 나락 자 어떻게 보면
중단을 써주면서 좀 헷갈리게 했어요. 예. 뭐 열화각 같은 기술로 써주면서 안기가 힘들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을 아야네 커밍스 선수가 허브로 빠지는 선택들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빠지면서 그렇죠. 가다가 빠진 거는. 빠지고 아니면 아까처럼 오는 거를 원투나 방면장이나 이런 기술로 한 번씩 네. 끊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버라이트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야네 커밍스 선수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걸 의미하고 그럴 때 아까 보여주던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제 앞오른발 내밀고서 뒤돈 자세를 맞습니다. 유지하고서 빠지다가 또 이제 오면은 짠발로 때리면은 유리 프레임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식의 운영을 아야네 커밍스 선수가 가져간다라면 인내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내다가 끌풍에 맞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야네 커밍스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 1라운드를 손쉽게 이겼어요. 네. 그리고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무너졌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본인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마음가짐에서 대회가 승패가 결정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간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독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맵은 같은 데빌피스트인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겼던 기억을 아야네 커밍스 선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실버라이트 선수는 내가 웨이브 가다면서 천천히 하니까 이게 뻗네? 그러면 뻗는 거를 내가 백대시 하면서 초풍이나 풍신을 띄워야지 이 생각할 거거든요. 네, 결국 풍신이었고 이건 잘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단은 안 돼요. 하단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막히면 뜨거든요, 카자는요? 네. 누가 위험했어. 들어가다 기원권 초풍만 안 맞으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역시 딱지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네. 저 가드가 돼도 손해가 같이 넘어지고 이거 날았을 것 같고 한번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참았어요. 질체 발톱에 닿았어요. 방금 같은 경우 날아 한 번 더 쓰고 3세 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종을 끌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안 썼어요. 그렇죠. 중박이 어차피 유리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을 때는 기원은 일단 좋은 상황이고요. 질체 조금 당한다고 해도 팽은 어차피 원쓰리나 원투투거든요. 들어가면서 이제 알고 있어요. 네. 우각으로 1타로 우각 1타로 원거리에서 깔아주겠다 이건데 네. 문제는 깔아주는 거는 카자가 더 좋아요. 조풍이 있거든요. 부담당 네. 부담 그래도 드럼파하면서 저격까지 확정 고통에서 우정 까는데 나라 보통 적에서 우정 깔면서 중하단 2치선 달거는데 너무 뻔하다 그래서 나락으로 선을줘서 마무리 킬까지 정확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계를 돌아주면서 질체를 넣어주고 있고 오우 지금 웬어퍼 패턴 나왔죠? 여기 들어가면서 기원권이나 초풍을 맞으면 안 돼요. 결국 웨이브 타다가 초풍 맞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왜 캔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들어간 척하면서 백드시 하면서 악청구로 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용고수문이나 그렇죠. 근데 카자 입장에서는 이제 초풍 우질이 줄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딜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와우! 악청구? 잘 때렸습니다. 한번 잡아치고 나락이나 자종이나 심력을 건데 자종 근데 막았어요 다행히. 네. 자종 맞았으면 이것도 게임이 거의 끝자락으로 갈 뻔했는데 이거 레드 쓰는 척하면서 나락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나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각을 아야네 커밍스 선수가 아예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예. 지금 계속 중박을 내는 게 좋은 게 되고 있고 딜캐 못했어요. 질체는 질캐가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이러면 나락 또 한번 쓸 수 있어요. 태세 이거 태세는 안나 안 한다 시험해본 거예요. 예. 안나 안 한다 그 듯한 얘기는 이제 한번 자빠지면 계속 나락할 수 있어요. 후소태 내려주고 용고승은 띄우고 더 안전하고 3단 높이 띄우고 달리기 심리전 그러고 다시 한번 질체 이거 레드 쓸 수 있는 각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레드 쓰고서 이제 초풍은 중단이 됩니다. 나락을 썼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왜냐면 하단을 안 막는 걸 일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태세하면서 지금 아차 싶을 건데 이거 초풍? 연계! 나락 쓰기 좋거든요! 이거 들었나요? 나락이었거든요. 이제 이러면 나락 쓰고 자종 쓰면 맞을 확률이 좀 커요. 야! 기어권부터! 이거 아야네 커밍스 선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나락! 근데 심리 걸었어요. 이러면 자종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뻥발? 자종 왔다 일단 맞았고요. 이거 집중력이 상당해요, 양 선수. 이거 중요한 거는 들어가다 초풍 맞을 수 있어요, 기원이라. 나락! 마지막 태세. 찬스! 태세죠? 마무리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레벨업에서 한글화 이름을 볼 수가 있군요. 아프리카 프릭스 소속의 인필트레이션 잠입 선수와 하이스쿨 코코.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진짜 기대주들이 대결인 게 잠입 선수야 워낙에 격투 게임에서 유명한 선수고 코코 선수가 그 ATL 챌린저스를 통해서 그렇죠. 그 대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17살이에요. 17살 어린 친구고 철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어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ATL 챌린저스에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콤보를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 보여준 콤보 실수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다라는 걸 그때 패턴으로 저희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밉 선수는 일단 2D 게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치면 어퍼, 뭐 자분권, 기상, 원투 이런 걸 띄워줄 수 있고 뭐 미드갈지 같은 거로 한 번씩 긁어줄 거예요. 예. 이 미드갈지라는 기술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오징어라는 기술이고 미드갈지 오름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 긁어주면서 상대를 초조하게 만드는데 맵이 근데 엄청 좁은 맵이 나왔어요. 미시마 빌딩이면 사실 화랑이 벽에 모는 순간 자피나가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클 찍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잠 선수는 어제 또 태킹을 찍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양손 1 오른손 기상어퍼 이런 거로 왼어퍼로 끊어줄 수 있냐 그러면서 미드갈지로 얼마만큼 긁어줄 수 있냐 이거를 중요시하는데 미드갈지 다음에 66 오른발을 보통 전 세계적으로 자피나는 유저들이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아 자피나 이 뭐 기본적인 사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이스쿨 코코 선수는 사실 지금 뭐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철권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었는데 챌린저스에서도 1차전을 통과했었는데 이번에 인생은 잠입이라는 경험이 높은 그 거물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허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네, 더블 어퍼 이거거든요. 네. 들어가다 양손 맞을 수 있어요. 이거 벽까지 가서 육량을 때리고 왼발 공대로 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 때렸어. 아, 외롭고 아, 이거 패턴이거든요. 패턴이고 날려주고 보통 악마만 하는데 이 선택이 좋았고 잠입 선수가 확실히 대경을 많다 보니까 기상 원투로 잘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드갈지 오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3타 찍지 못했고요. 미드갈지라는 기술이 결국에 와 이기는 기술 이러면서 날려주고 이거 또 야비 또 쓸 수 있거든. 네, 이거 좋은 기술이에요. 또 한 번 한 번 더 하겠죠. 아, 아 이거 굳히고 다시 한번 이득을 가져가죠. 이러면 이거 중요한 건 하이스쿨 선수가 오! 그래도 왼풀 잘 찔렀고요. 세게 때렸어요. 이러면 잘 때렸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벽에서 못 빠져나오려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하. 제가 하단 의식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잠선수가 미드갈지 오른이라 중단 배합이 좋기 때문에 화랑 입장에서 잘 들어가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먼저 때리기 시작한 꼬꼬 이거 하이스코 코코 선수가 함부로 기술 뻗는 것보다는 좀 차분히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잠 선수가 지금 이렇게 뛰어요. 어퍼 좋고 벽 앞에서 제대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마발 하단 모르는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피나를. 자피나에 대한 내성이 아 일단은 자피나 경험치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피나가 이득인 기술에서 자꾸 버튼을 눌러주고 있고 원래는 미드갈지라는 기술을 맞더라도 원래 자피나에 원하는 거는 당황을 시키는 거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가다가 양손 기상 원투로 카운터를 하면서 맞았고 그리고 자피나는 백대시가 정책 중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허치면서 어퍼까지 2D 게임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치는 거 딜캐는 워낙 잘하는 선수예요. 앞뒤 싸움을 잘하고 또 그 순간에 어퍼를 날려주기 때문에 이 고등코코 선수가 그냥 빨리 밀어붙이는 거보다 더 완급 조절을 잘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스쿨 코코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게 맵이 좁은 맵이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할 만한 맵이었어요. 사실 좋은 맵이죠. 잡히는 맵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리한 맵이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이스쿨 코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정글 맵을 할 수도 있고 기스 맵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화랑이 좋아하는 정글 맵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맵을 넓은 맵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지금도 허쳐지고 있는데 맵이 넓으면 잠입 선수가 더 도망다니면서 보통 잠입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런앤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스파이스도 런앤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맵이 넓으면 더 그걸 더 잘하게 돼요. 원거리 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라서 철권에 온 다음에도 그 싸움을 잘하고 있고 이미 또 태킹이라는 어느 정도 자신이 세월에 비해서 더 빠른 계급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은 사실 보여진 계급보다 더 빠르게 좁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코 선수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대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먼저 질러줬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코코 선수가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아예 막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지 플러스지 애매하다 그럴 때는 백대시나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운터 나면서 방금 전 세트처럼 한 방에 게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미드갈지 오름을 막는 순간 다른 캐릭터들은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마이너스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원래 사실도 화랑을 띄울 수 있지만 미드갈지 오름을 긴장을 하게 되면 못 띄울 수 있어요. 커맨드가 맞아요. 좀 일반 캐릭터랑 다르거든요. 7로 띄워야 돼요. 7 왼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들갈지 오름을 쓰면서 자피나 같은 경우는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 이래도 안 앉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싸움인데 그걸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의식해서는 안 되고 자 일단 약간 양 선수들이 맵 선택이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고등코코 선수가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인생은 잠입 선수와 그나마 최근에 좀 장기전을 펼쳐봤던 경험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갔어요. 예,
일부러 더 좁은 맵을 가야 돼요. 의외로 지금 인세은 잠입 선수가 좁은 맵에서의 내성이 뭐 자피나가 원래 그렇습니다만 원래 그래도 좁은 맵에서 유리한 우세를 가져가는 선수는 그 맵을 장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ATL 챌린저스에서 코코 선수가 본인의 그래도 화랑의 장점을 발휘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플라멩고에서 압박이라든가 뭐 콤보 미스가 있었지만 화랑의 장점을 잘 사용했다면 아직까지 화랑의 장점을 사용하지는 못했고 잠입 선수가 아직까지는 철권의 경험치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화랑의 대처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플라밍고 자세에서 상황이 워낙 많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프레임을 무시하는 기술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오히려 직관적으로 그동안 지켜봤던 잠입 선수가 동물적인 반응을 할 때 따닥 선수 같은 게 먹히고 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입 선수 입장에서 모르게 되면 이제 파워 크래시나 패링을 네. 지를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코코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돼요. 섣불리 들어가면 잡히는 일반 캐릭터랑 다르게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허쳐지면서 방금처럼 어퍼나 들어가게 되면 기상 원투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가드하는 거나 들어가면서 백대시를 한번 쳐주면서 뭐 하는지 봐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공창각이나 플래싱을 써주면서 한번 뭐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그냥 푸싱 밀어주고 이렇게 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게 지금 인세은 잠입 선수는 어퍼 아니면 기상 어퍼 다 대부분 앉는 기술이나 결국 사마귀로 자세를 취안했을 때 이득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입 선수 입장에서는 한 세트를 먼저 이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이스쿨 코코 선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인을 통제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랭게임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하이스쿨 코코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회를 나오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대회를 처음 나와보는 선수들, 대회를 얼마 안 나와본 선수들은 랭게임이랑 좀 다른데? 너무 긴장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은 대회에서 나왔을 때 그냥 본인이 물론 긴장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 긴장을 통해서 본인이 평소에 했던 플레이, 이겼던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다시 복귀를 하고서 내가 왜 졌는가. 대부분 그런 플레이가 대시 잽에서 나왔거든요. 대시 맞습니다. 잽을 하면 더블 어퍼도 맞고 사실 어퍼도 성능이 회피 성능이 좋다 보니까 백대시 한 다음에 때리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대시라고서 뭔가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선수들이 이제 뭐 택프 정도의 고수라면 대시 가드를 해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어퍼도 딜캐가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드가 되면 완벽할 수 없고 결국 더블 어퍼도 히트 확인이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이 지금 쉬는 시간이 네. 하이스쿨 코코 선수한테 더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됐다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맞아요.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회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오히려 그냥 게임이 끝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뭘 네. 하면서 이겼지? 화랑의 강점은 뭐였지? 화랑의 강점은 백대시 어퍼라든가 로아이라든가 플라밍고 압박 공창감에서 붙어야 되면 내가 매번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잠입 선수가 하는 기상 원투나 이런 걸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지금 준비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결국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레디가 됐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이 양 선수의 실력을 보고 싶은 만큼 기다리는 분들이 그 마음속 목소리도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레디가 됐고 다음 이 VS 화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장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화면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잠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했던 뭐 플레이나 어떻게 보면 잡히나의 강점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내가 긴장 안 하고 잡히나의 강점에서 미드갈지 오름이나 이런 걸 긁어주면서 들어오는 거 한번 카운터내고 지금 상대가 잡히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득 바탕으로 안전한 기술을 깔면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헬기맵 자 이런 맵 선택이 자신의 좋은 맵인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하지만 가로축으로 또 자피나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창문을 깨게 되면 맵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네. 그 창문을 깼을 때 케이터스로 벽을 깰 수가 있어요. 그걸 아마 잠입 선수가 모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콤보가 아프거든요. 벽까지 갈 때 단 두 번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맵이 굉장히 좁아요. 자 밀어야 된다는 건데 윤세현 잠입 선수는 일단 대시를 하면서 가드를 붙여줄 생각을 할 거고 딜캐를 해낼 텐데 이거 고든 꼬코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맞췄나요? 미래갈 조우름 시작부터 그리고 대시로 붙으려는 상대를 움직이고 왼발을 섣불리 쓰면 안 돼요. 아 자종 맞았어요. 이러면 날려주고 콤보 완벽하게 때릴 거예요. 잘 때렸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자종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자종 다음에 이득이고 카운터식 콤보고 초조하게 만들면서 육군 왼발을 백대시로 피하면서 띄우고 있어요. 미드갈즈 미드갈즈 두 번. 네 이거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이스쿨 코코 선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게 자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잡히나를. 근데 정말 유명한 명사. 네. 모르면 맞아야죠.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벽에 끝났어요. 인생 잠입. 라운드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드 갈 적으로는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한번 막으면 되는데 별로 안 다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복창가 그렇죠. 한번 밀어 붙여야 돼요. 이러면 콤보 잘 때려주고. 반대는 넓은데 일단 스크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축이 틀어져 있었고요. 그렇죠. 또 백드시면서 미드 갈지나 웨너퍼로 끊어주면서 기상 원투 한번 질러줄 거거든요. 아우 워퍼? 드디어. 다행인 게 2타 썼으면 만약에 코코 선수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잘 밀었고 벽 앞에서 레이지 아츠 뭔가 냈나요? 됐습니다. 이러면 잠시 선수가 2타성 낚시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구나. 웨너퍼 2에서 3타까지 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기상 원투 미드 갈지 오름? 어슬라 다시 한번 자주! 찬스를 만들었는데 레이지 아츠에 걸렸고 나라코프 대 멀티. 캐릭터는 다 자주 보기는 쉽지 않은 독특한 캐릭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코프 선수 같은 경우는 ATL 대회에서는 머덕을 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또 다른 캐릭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파쿰남을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캐릭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멀티 선수야 늘 인정받는 이 브라이언의 최고 장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취급되고 있지만 나라코프 선수가 최근에 또 ATL에서 반전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잘했던 사람들은 또 집중을 하면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멀티 선수는 코리안 넵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브라이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랑 콤보를 말도 안 되는 콤보를 다 때려요. 패턴이랑. 그렇기 때문에 나라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 브라이언이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차분히 운영하면서 한방 카운터를 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면 멀티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 다채로운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 패턴이 재료라는 게 어차피 나라코프 선수 정도 되면 브라이언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면 복잡하게 꼴수록 멀티 선수가 아마 더 강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머덕이 나왔을 경우에 마운트에 잡히지 않고서 그 마운트에서 극해나는 거리에 사이드킥 카운터를 어떻게 내느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머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죠. 네. 공격이 굉장히 좋고 방어하기 쉽지 않은데 원잽이 라이트닝에 씹힐 때가 있어요. 타점이 원잽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격을 하는 마운트나 이런 공격적인 기술은 되게 좋거든요. 마운트로 들어갈 때 결국 하이킥 카운터를 내거나 원잽으로 이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멀티. 그렇죠. 생각보다 멀티 선수가 되게 공격적으로 해요. 이걸 눈치채고 밥상! 밥상 한 번. 그리고 마운트! 그렇죠. 앉아서 걸렸기 때문에 더 풀기 어렵고요. 다시 한 번. 이러면 들어올 때의 순간을 미리 플라잉 힐 같은 걸로 끊어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지르는 거를 먼저 이기는 기술을 깔고 있어요. 오! 패턴! 와! 리프터퍼에서 달려오면 맞추려고 제터퍼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캐릭터 한 번 카운터를 하면 데미지가 엄청 세요. 이렇게 사이드킥 한 방! 너무 아쉽죠? 이러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고 나코프 선수 입장에서 긴장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잡기로 선회까지. 잡기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찍고요. 다시 한번 오찌나 역착이 나올 것 같고. 콤보 보세요. 마하퍼치까지 슬라이딩. 근데 우리 벽이에요. 벽이에요. 이거 킹통 사고? 다시 한번. 냈나요? 안 썼어요? 잠깐만요. 멀티 선수 지금 긴장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지면 난리 나요 진짜. 이거 설마 잡기 안 들어가고 마운트에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이번 라운드 졌으면 나라코프 선수가 뭐야 이거 되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발로차 일단 들어갔고 콤보. 길을 잡는 콤보 변형. 좋네요 콤보. 변형 기출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부 아래서 다시 한번 잡기 풀고. 보통은 머덕이 안 풀리면 니슬라라든가 마운트라든가 오찌 이런 거 하는데 양잡 못 풀었고요. 양잡 들어가면서 이러면 심리 거나요? 찍고 밟고 잡기? 다시 한번 차분히? 아직도 벽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에서 하체트. 좋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멀티 선수 조금씩 차분함을 찾고 있고 나라코프 선수에서는 결국 방어가 어렵거든요 머덕은. 자 그래도 여기에서 스트리오 벽으로 갑니다. 벽까지 가고 서로 점프를 많이 튀는데요 오늘요. 오늘 이게 장비 미스인가요 아니면 카운트 한번 하면 위험합니다. 미들 사이나 플라잉을 맞으면 위험해요. 풀었고 벽이에요 뒷부분. 잘 때렸습니다. 지금 원투원을 잡고 막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버튼을 질러주고 있다라는 거고 원투 왼발도 있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대회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초반 원투 다음에 양자 3기로 여기서 그대로. 바운치 할 수도 있거든요. 차단해서 탑탑. 이거 들킬 게 없어요. 플라잉 다시 한번. 자, 점프가 많습니다. 멀티 이거 미들 사이드 보통 이럴 때 카운터 한번 내고 싶거든요. 플라잉이나 하제트를 쓰면서 협박해야 되는데 아, 연계 그냥 내버렸어요. 이건 맞아도 지르라는 소리였는데. 아, 근데 지금 오늘 일단은 멀티 선수가 좀 실수가 많아요. 평소와 다르게. 예, 잔실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냉철히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멀티 선수답지 않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좀 대회 좀 오랜만에 또 나오다 보니까 긴장을 한 게 아닐까 생각도 되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브라이언의 강점이 뭐 마아킥, 하제트, 암브로 미들사이드, 플라잉이 있는데 결국 카운터 한번 하면 데미지는 세거든요. 네. 그 카운터를 내기 위해서 그 전에 예행적인 기술들이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라이팅이라든가 뭐 청소부 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써줘야 될 거 그리고 상단을 회피하는 기술들까지 노려줄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나라코프 선수에게 성공적으로 들어가 한 방의 카운터는 미드 사이드 킥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코프 선수 입장에서는 원투원으로 재미를 봤어요. 본인의 위기를 원투원으로 넘기면서 카운터를 내면서 본인이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뀌었고 이렇다는 얘기는 원투에서는 파생기를 멀티 선수가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막아주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네, 의식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세트 선 멀티 선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완을 했을지 경기던 거 보시죠. 아, 깨주기 위한 그런 연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한 라운드를 위한 패턴 이외에는 약간 이득을 더 이상 보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멀티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콤보를 또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앵글을 돌려야 되는데 나라코프 선수가 말을 들어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코프 선수가 지금 원투에서 파생기를 맞기 때문에 원투 왼발을 맞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거리에서 마운트를 좀 신경을 써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연계로 들어가고 기타 아, 손마 장전도 하고 있죠? 아, 밥상 일부러 강수 드는 거거든요? 네, 제터퍼 요우! 리프터퍼! 시계를 돌려주면서 안고요. 이거 자, 깨겠죠? 더블어퍼 깨겠죠? 아! 자, 하지만 오히려 깨는 쪽은 나라코프. 근데 그리고 문제는 너무 어려운 콤보를 쓰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하제트 위기 탈출했습니다만 이 벽을 사용하지 못했고 다음 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잡아서 참았고 숄더 다시 한번 왼발 하제트 막았어요. 하제트 막아도 아픈 게 없어요. 머더건요. 그러니까 더 쓸 필요가 있는데 와! 웨버퍼! 벽까지 보내겠죠 이러면 벽까지 오! 자, 양 선수 실수가 많죠? 하지만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네. 보낼 수가! 아! 스크린 쓰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벽걸이를 살짝 되게 애매하긴 했는데 하제트! 하제트! 레드 쓸까요? 레드 쓰고 대시 도발? 와! 오! 몰라요! 하단! 방금은 레드 맞고 니스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니슬라에 대한 생각이 참 방금 연속 두 번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니슬라 자, 가면 또 뜨거든요. 찍고 다시 한 스토마에서도 점프. 자, 오늘 점프가 많아요, 양 선수. 그렇죠. 제터퍼 결국에는 마운트를 아직 아끼고 있어요. 결국 중요할 때 쓸 거거든요. 마운트를 아예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니슬라를 쓰면서 중단을 의식하면서 오찌. 근데 오찌가 결국 시갱실 않기 리프트업으로 뛰었기 때문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아, 미들 사이드킥 연계는 지켜가 있지만 여기에서 단독 사이드킥!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콤보 벽 애매하거든요. 벽이 열지. 더블 어퍼! 이러면! 날려주고! 아! 이것도 끝난 거였는데 지금 실수했어요. 아! 아, 이러면 이거! 이거! 와! 지금 서로 실수가 많습니다. 자비심 곱하기 2! 한 번 흥부 놀부고 예. 너 실수 나 실수인데 이건 야 형님 먼저 아웅 먼저인데요 완전 맞습니다. 잘 뒤집었어요. 하지만 콤보 오늘 콤보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투 카운터 콤보 애매해요. 콤보 애매해요. 라이트닝 다시 한번 원투 바베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플라잉이나 미드사이드 카운터 할 수 있거든요. 이타 자 손마하에서 오치 도마 콤보 벗겨야 돼요. 아, 그냥 뒤집고 디슬라? 이거 레드 쓰는 게 좋거든요, 그냥? 레드 쓰면서 와! 더 좋게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를 의식하면서 하단을 맞았고 하체트를 맞으면서 리슬라를 질렀어요. 마이너스 4프레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멀티 선수가 그나마 안전한 라이팅을 쓴 게 되게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핫세트 이후에 생기는 자신의 유리함을 계속해서 라이트닝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상대가 질러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양 선수가 실수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실수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점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 손이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계를 돌 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아, 그리고 콤보가 왼앞으로 띄우고 나서 실수가 나라코프 선수도 실수를 했어요. 네, 이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긴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콤보에서 실수를 좀 줄이는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면서 결국 니슬라라는 기술은 분명히 좋은 기술은 맞아요. 대신 흘리기가 안 되고 막히면 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멀티 선수가 콤보만 잘 조율해 나간다면 괜찮지 않나. 지금 벽이 깨지진 않지만 나라코프 선수도 뭐 드래곤 네스트 같은 맵을 골라줘야 되고 아니? 예, 저는 무당이 아니라서 무한맵 선택은 이제 벽에 어떻게 보면 갇히지 않겠다 이건데 예. 천천히 운영하면서 하제트나 이런 뻥발이나 이런 거를 들어오는 걸 띄워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역시 해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불화 해설은 명품 해설이다. 니슬라, 예. 니슬라. 근데 이거 무빙 철권 하니까 라이트닝에 계속 맞네요. 시계 반시계되면서 참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원투? 원투에서 다시 한번 다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코프 다시 거리를 재고 있는데 양자모품 이거 데미지 엄청 나옵니다. 날려주고 토마 원 찍고 슬라까지 확정해요. 네, 슬라까지 이거 확정. 하다까지 이거 하제트나 레드 시나리오 가거든요. 하제트를 갈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막으면 야 오히려 다리가 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그 상황을 나라코프 선수가 안 만들어줬고 패턴? 라이트닝 제트 어퍼 막았어요. 이러면 나라코프 선수가 또 잡을 수도 있어요. 하단 서로 이어지는 긴거리 싸움에서 멀티 선수는 근데 이렇게 거리를 재고 노리고 있는 나라코프 선수를 보면 오우 콤보 때릴 수 있나요? 콤보 보내야죠. 자, 멀리 날려주고 브라팡 때려주면서 자 발로 차. 와! 이거 끝내야죠! 이러면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멀티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횡신한기로 리프트업으로 띄우고 있어요. 네. 이러면 차라리 외너퍼 지르는 게 낫거든요? 호미기 더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게 낫다라는 걸. 오,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있어요. 나라 마우스하고 그리고 그렇죠. 외너퍼 이런 기술을 써줘야 돼요. 하면서 양자 파면서 백드시 참고 마운트 할 수도 있거든요? 찍고 뭐지? 짠발 오우 바벨 딜캐 들어오는 거 미들 사이드 카운터 안 나면 될 것 같거든요. 양발이라. 어쨌든 막아요. 이제 막아요. 와, 찐만 다시 한번 반시계. 반시계의 취약한 점을 잘 알고 있군요. 여기서 초핑 쓸 확률이 크거든요. 여기서. 네, 날아가고 하체트. 하체트에서. 야, 라이트닝. 그럼 나라코프 선수가 2등인 상황에서 반시계 함께 리프트 어퍼로 지금 재미를 멋진 선수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응징해 줘야 되는데 콤보, 지금 어려운 콤보. 오타 스크류 날려주고요. 와. 콤보 변요. 자 이제 슬슬 제터 파이어로 썼고 도젠. 도젠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라코프 입장에서 답답할 때는 마운트가 보통 해금은 나거든요. 그렇죠. 날아갔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토핑 하제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이트닝 이거 라이트닝 하고 잘 써야 돼요. 하단을 써주면서 쓰는 것도 좋은데 그거 생각하고 싶어요. 아, 아니면 띄우고 때려서 큰 데미지를 주는 걸 바라고 있을까요. 라이트닝에서 중간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어지는 32강 첫 번째 경기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레오밍 선수 대 시라소니 선수. 예. 레오밍 선수가 레오로 패턴을 굉장히 잘 거는 선수고 독특하게 해요. 근데 시라소니 선수가 이 독특함을 어떻게 파괴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시라소니 선수는 뭐 파쿰남도 하고요. 조시도 하는데 철권 세븐에서 아쉽게도 브루스가 없어요. 원래 이 선수의 그렇죠. 시그니처 캐릭터가 브루스였는데 브루스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조시를 하고 있지만 조시로 나오는 바사토에 대한 패턴을 가장 잘 쓰는 선수예요. 바사토로 한방 들어갈 땐 진짜 시원하게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줄 줄 알고 그러다가 이어지는 웨이브 어퍼가 시원하게 한방 콤보를 만들어내면서 맞습니다. 마무리 짓는 끝내기를 잘하는 그런 그렇죠. 선수죠. 그 바사토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거에 나와서는 웨이브에서 이지를 걸거든요. 네. 그걸로 심리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하단 짧게 긁면서 뭐 중거리에서 존풍, 존누킥 이런 거를 잘 쓰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레오밍 선수가 잘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일단 스라소니 선수의 캐릭터 선택도 중요해 보입니다만 야, 근본으로 왔네요. 양 선수 모두. 그리고 랜덤인데 한 판 제대로 붙어보라는 것 같은데요. 맵이 네. 좁네요. 시작 맵. 그렇죠. 아 그렇다는 얘기는 레오도 괜찮다는 얘기야. 레오가 또 벽에 몰았을 땐 전설의 태양절감, 구엔발, 횡신 양손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진짜 전설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 패턴을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개슬도 있고 맵이 좋으면 레오도 오! 시작 잠바를 했는데 이걸 흘릴 준비를 한 스나소니 선수가 들어갔고 바울바운드! 와! 바사토에서 말리면 힘들어져요. 사실 바사토에서 이건 상단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짠손을 내준 것 같은데 다른 짠손을 피하죠. 그렇죠. 이러면서 백대시 어퍼 한번 지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닌데 자, 경계에서 위험하죠. 네, 로킥에서 이어서 미들킥에서 이어진 컨비네이션 또 바사토였어요. 결국 바사토에 대한 대처가 쉽지는 않지만 너무 의식하면 말릴 수도 있어요. 하이킥으로 그래서 카운터를 내보려고 했거든요. 먼저 걸다가 카운터가 나는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바사토를 할까 말까. 하지만 어퍼 벌란추까지 벌란추 후보에서 약보사건? 자, 약보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금괴가 이어집니다. 뭐 일단은 정수괴를 횡치로 피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약보사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이킥도 나오고 전설에도 한번 나올 만해요. 아, 와, 실수! 네, 못 이어갔는데요. 이거 롱킥. 이제 어퍼 한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도 쓸 수 있어요. 네. 원투? 원투. 레드 쓰게, 진짜 레드 쓰겠죠? 레드 쓰면서 로우킥인가요? 왼발, 와! 아, 왼발이 웬어퍼와 같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조건 이기는 킥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레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레드 있으니까 뭐 빠른 거 내볼래? 이랬는데 자신도 빠른 걸 냈어요. 그리고 레오미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왔고요. 원투? 원투. 아, 계속해서 로우킥 받아줄 수 없다. 기상 킥이 아픈 레오죠? 그렇죠. 그리고 시라우 선수가 밟고 어떻게 보면 존류 킥을 끊어서 쓰고 있어요. 오, 벽이죠? 오, 벌란치 맞죠? 너무 좋아요. 전술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되죠. 개수를 네. 쓰는 게 좀 좋아요. 자장이나. 그리고 조시는 사실 아, 이거 많이 아프죠? 이러면 로우킥 못 막아요. 로우킥 한 번 더. 1회도 안 빼고 1회도 안 빼고 로우킥. 이거 레오미 선수가 굳었어요. 그리고 시라우 선수가 에너지가 없을 때 항상 존누킥으로 협박을 하는데 네. 존누킥도 끊어서 쓰는 거라 그러면서 레드가 있는 거로 지금 아예 협박을 하면서 이럴 때 시갱신이나 먼저 아니면 불안하면 커킹이나 어퍼를 지르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정주금괴를 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 아까 끝낼 때 전소래가 아니라 정주금괴 하단을 쓰면 정주금괴 하단은 퍼지가드를 했을 때 하단 빼고 나머지를 다 피하고 막지만 하단은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레오미 선수가 되게 아쉬울 거예요. 어쨌든 전소래로 킬각을 보려고 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걸로 하고 싶게 만들면 상대방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전소래가 막히면 위험한 기술이에요. 방금은 사실 개슬이나 아니면 자장 같은 거나 이런 기술로 에너지를 살짝만 달게 하고 쫓아 조금 천천히 게임하는 네. 게 어땠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약보 사건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죠. 연타로 이어지기도 하고 리스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레몬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존누킥을 많이 맞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존누킥이 바뀌어서 존풍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의식을 할 만큼 때렸고 이러면 반대로 말하면 레오밍 선수가 못 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난간을 기대고 있으면 또 전설을 쓸 수 있어요. 전설이랑 폐왕정각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게임이 터지거든요. 그런 걸 먼저 만들기 위한 맵 선택인데 이거 조시도 마찬가지예요. 벽에서 맞습니다. 이제 콤보가 됐건 카운터가 됐건 한번 이제 압양손을 맞게 됐을 때 어포? 그렇죠. 조금 안전했어요. 네. 중간에서 어퍼를 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긴 해요. 어퍼가 안전하거든요. 지금 확실히 전술에 막다 보니까 구엔발 때려주고 있고요. 다른 하단으로 바꿔줄 생각을 하고 있는 레오미. 아, 지금 바사토로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바사토 왼손을 결국 쓸 거거든요. 네, 어우 이거 오히려 빠져나오려다가 더 맞았습니다. 선생님. 하단! 다시 한번 찍고! 2타 이제 쓰겠죠? 이거 팬던 쓰고 이거 위험했어요. 야, 서로 좀 뜻이 맞아떨어지진 않았는데 레오의 웬어퍼가 적중합니다. 그리고 레오미 선수가 이제는 패턴을 걸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내가 너무 참았구나. 존누킥 끌어서 쓰는 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지금 계속 끌어 쓰고 있거든요, 존누킥을. 그렇다는 걸 좀 끊어줘도 되거든요. 느리게 맞습니다.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상킥 이러면서 벽에 몰아야 돼요. 벽에 몰아야 돼요.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고 전소래 계속해서 정주 하단이야.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본인이 협박해야 돼. 본인이 협박해야 돼. 아무것도 안 쓰고 이런 레이저츠 이거 이겨요. 이겨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난 타이밍에 전소래냐 아니면 개슬이냐 아니면 자장이냐. 와! 그냥 웬어퍼 썼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웬어퍼 썼으면 이겼는데 시라소니 선수가 엇박자로 공격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 로키 이득 이어가고 토퍼! 이러면 벽까지 보내고 이러면 레오미 선수가 완전 말린 거거든요, 사실. 네, 말렸어요. 지금 일단 스라소니 선수가 뒤집진 못했기 때문에 상황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런 딜케에 대해서도 흔들리기 시작한 레오미. 흘렸어요. 벽에서 보내고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아, 만회 냈습니다. 흘리고요. 계속 흘려요. 이거 하단 많이 쓰는 거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시라소니
어 이거 오 세 번 늘렸어요? 이거 세 번 늘린 것도 대박이긴 한데. 아 콤보 콤보가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자 레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 하단 다시 한번 찍고요. 중단. 하단 막았어. 언제까지? 다행이네요. 아, 오, 이거 아까 있지 기억이죠? 짠소. 배우 선수가 2원팔이 세 번을 잤어요. 네. 이렇다는 얘기는 신하수 선수가 이제는 중단을 좀 써야 돼요. 자, 그만큼 지금 레오밍 선수가 당황했지만 마지막에 한 번씩 수를 만들어주면서 세 번이나 흘렸다는 거. 그렇죠. 이거 들어가다가 엎어맞으면 위험하거든요. 엎어? 아, 이러면 벽까지 가고 벽에서 이번에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아, 벽으로 제 생각에 패왕절방이나 뒤 오른발 양손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뒤집어주고 펭신 양손. 정주! 정주에서 상담 한번 내줬습니다. 쓸 거면 전술에 네. 빨리 쓰는 게 나아요. 네, 빠져나왔죠. 전술에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맞아도 안 뜨니까. 지금이죠! 아, 방금 썼으면 끝나긴 네. 했어요, 사실. 이러면 그렇다. 이제 다시 못 써요.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의식할 네. 거예요, 하단을. 이제는 한 방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로킹 많이 맞아야 돼요. 정주 웨이브는 하단. 위험해요. 그리고 레오미 선수가 이제는 하단을 의식하면서 중거리에서 어퍼 지르는 거랑 원투로 먼저 끊어주고 있어요. 아, 레오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저희 좀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이 레오가 많은 수를 갖고 있지만 거기서 점점 공격적인 수보다는 흘렸던 수가 가장 인상 깊게 아, 통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시라소니 선수가 어떻게 보면 레오민 선수를 계속 리스펙했어요. 네. 존풍이 있는데 한 번 안 앉겠지. 그러면서 끌으면서 계속 하다 썼는데 레오민 선수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 계속 흘릴 거야. 계속 흘릴 거야. 이거고 바사토도 계속 의식을 안 했어요. 한 번은 결국 바사토가 이지라는 거는 한 번 왼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아주면서 결국 시라소니 선수가 역심리를 가주는 건데 이러다가 결국 왼손 카운터 낼 수 있지만 아예 배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카운터 그렇죠. 순간이 안 났는데 저희가 레벨업에서도 그렇고 뭐 시라소니 선수가 많은 대회 나올 때 중요한 건 세 번 세트까지 가면 그때 바사토 왼손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사토 왼손을 레오민 선수가 만들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걸 앉아서 띄우면 이제 시라 선수가 반대로 말리는 거고 아. 이제는 존루킥을 쓰는 척하면서 만약에 불안하다면 3 왼발이나 로우킥을 좀 써줘야 돼요. 그렇죠. 아직 로우킥을 많이 넣어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그 생각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이거 스텝 로우를 막아준 흘린다? 그러면 내 그냥 로우킥도 흘려주면 이거 리턴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라손지 입장에서는 벽이 없는 배부로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벽에 몰리면 레오는 전소리 폐양절과 뭐 개슬, 자장, 구엔발 이런 거로 한 방에 게임을 터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선택은 좋아요. 레오는 무한 맵에서는 벽맨만큼 그 캐리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주 공개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건 필드가 넓을 때는 조씨도 계속해서 첫 탄은 반시계로 피해주고 2탄째 시계로 피해. 아 그렇죠. 이제 써야죠. 왜냐면 이게 돼요. 네. 결국 모든 걸 다 막고 다 반응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 존우킥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렇죠. 이러면 존우킥 두 방이거든요. 근데 피했고 질캐하고 이거 백드시 하면서 어퍼나 아니면 자장으로 열어주면서 좀 게임을 차분히 역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투 갈가먹기까지 통했고 시라소니가 1점 가져갑니다.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시라소니가 이질 안 당하기 위해서 원투로 먼저 질러주고 있어요. 자 가드 붙이고 다시 한번 밟고 정중 그다음에 날라차게 하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면 짠손으로 많이 질러주고 있어요. 그렇죠. 끊어준다라는 건데 곽타 2타까지 쓰고요. 자 근데 지금 오리발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근거리에서는 어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중거리에서 오다마자라 어퍼를 쓰거나 아니면 펜신 양손이나 중거리에서 한번 깔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차피 가드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레오밍 선수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스라소니 선수는 역으로 가드가 되면 아, 이것도 예상했네요. 이러면 콤보 잘 때리면서 살짝 남는데 이러면 웨이브 타야죠. 역각 같은 기술도 있거든요. DK 정주 약포 이거 패턴이거든요. 패턴 로키 있어요. 있나요? 패턴 있나요? 와! 아~ 그리고 시라소니 선수가 내가 너무 바삭했다. 지금은 바삭돌 또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퍼 앉아서 맞았죠 방금. 이러면 더 안정적으로 존풍을 존루킥을 써줄 수 있어요. 네, 존루킥 맞고 존루킥 쓰고 이제 존풍이나 맞을 거예요. 스라소니가 역시 세형 세트. 아 녹단나스 그리고 퓨마. 최근에 녹단나스 선수가 머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라스보다는 머덕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라스도 킹한테는 할 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스 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성향상은 머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퓨마 선수는 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운트에 대한 특수 풀기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계산까지 한다면 녹단나스 선수가 그대로 할 수 있냐라는 그렇죠. 게 지금 양 선수에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영역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또 퓨마 선수는 또 되게 차분하게 운영하면서 뭐 푸시
피싱이나 아니면 오다마자라 디웬손 엘보 카운터 이런 거 굉장히 잘 내고 거기에 이제 연잡하는 척 하면서 기상 양손이나 잡기를 생각보다 잘 안 써요. 그렇죠. 잡기를 안 쓴다라는 거는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잡기를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와, 드라곤 오프했네요. 드라곤 요즘 왜 이렇게 캐릭 폭이 넓나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회에서 녹다나 선수가 드라하는 것도 처음 보는 건데 네. 일단 궁금하긴 합니다. 아, 백만 라스가 어디 갔냐는 듯 지금 그렇죠. 슬피 울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퓨마. 퓨자가 나올 수도 있고. 퓨자 하는 척하면서 샤이닝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파이트. 아, 녹다나스 선수의 드라곤 오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3 오른손 엘보. 결국 어설트를 그렇게 막 피한다라는 생각은 잘하지 않을 게 킹도 판정이 커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디웬손 카운터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어설트 웬어퍼에서 씻고 이러면서 샤프너 보통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퓨마 선수가 샤프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샤이닝이 먼저 통했다라는 거, 이거 퓨자가 언제 터질까요? 맞습니다. 퓨자 또 나올 수 있고 백대시 하면서 디웬손이나 엘보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아, 딜캐가 있는 기술 웨이브 어퍼를 심어뒀고 웨이브에서 그러면 언제쯤 잡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퓨마가 계속 심어두고 있군요. 아, 그리고 녹다나 선수가 되게 차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카운터 안 나가고 네. 안 내면서 가들 다해요. 한 번씩 지금 턴지 게임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어설트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잡기 안 브레이크. 아, 못 풀었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처음에 기상 양손 깔면서 안 하는 걸 확인을 했죠. 아, 이러면 기상에서 커킥 질러줬고 이러 아직 타이밍 있어요. 레드 쓸 거거든요. 샤이닝! 와, 이러면 끝났죠. 야, 그냥 로우킥. 그리고 퓨자가 있기 때문에 샤이닝 풀기가 더 어려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샤이닝 한 두 번 더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의심이 두 번이거든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의심이 가장 커질 텐데 연장! 그래서 샤프너 지금 드디어 긁고 있는데 이제는 의식하고요. 퓨마 선수가 야! 반식 여퍼! 여기서 벽까지 갑니다. 코브 잘 때는 벽까지 가고 벽 깰까요? 깰나요? 안 깰고요. 아, 뒤집 분리자 대회 할 것 같은데요. 샤프너로 선해. 샤프너에서 연살 딜캐가 있고요. 퓨자! 다시 한번 이러면서 결국 잡기를 한번 갈 수 있냐가 중요한데. 자, 이거 샤프너도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샤프너를 많이 의식하게 되면 결국 분리자 대회나 어설트나 어퍼에 열려요.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 샤프너! 자, 잡기를 피했어요. 하지만 질캐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녹다나스가 잔잔하게 파고들고 있기는 한데요. 대시가 다하면서 차분히 운영하는 녹다나스 선수고 퓨마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샤프너는 와, 하지만 샤이닝? 아, 이거 지금 녹다나스 선수가 정해두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 자이언트는 자이언트를 내줄 순 없다. 샤이닝이 낫다. 아, 이거 낚시해. 스매시 안 들어가죠. 네. 날려주고 벽콤까지 벽으로 날리고. 자, 잘 날렸어요. 오, 그러나 벽에서 콤보 이어지지 않았고 목 잡기였나요 방금? 자, 오, 살짝 줄게. 아하, 확인하려다가 늦었습니다. 롤링 소배 들어가지만 푸시 나올 거거든요. 푸시 롤링 돌려서 다시 한번 오퍼. 오퍼 먼저 내밀어주고 연살보. 이번엔 블리자 데모 아닐까요? 그때도 참아 샤프너. 와, 이것도 지금 방금은 퓨마 선수가 블리자 데모를 생각하고 서 있었어요. 왜냐면 네. 일반적인 선택이 블리자 데모긴 하거든요. 자, 근데 네, 퓨마 이러면 그렇게 잘 쌓았던 탑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드디어 흘리고. 아, 중요한 거는 녹다나스 네. 선수가 약간 느낌이 라스 느낌이에요. 라스로 하단 짬발이나 일면손 쓰는 것도 느낌처럼 네. 계속 샤프너 긁고 있어요. 중단을 안 써주고 있거든요. 자, 부싱에서 부싱 어퍼를 노리고 있는 녹다나스 달려주고 다시 한번 이거를 봐야 돼요. 이번에는 꼬일 수도 있어요. 이제 블리자드 네. 에먼 이게 일반적인 선택하면서 다시 샤프너. 근데 사실 블리자드 에먼 막히면 유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샤프너 그리고 애매해요. 포브 애매해요. 하단 아우 중단.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 녹다나스가 말리게 했어요. 피마스 원래 보통적으로 샤프너만으로 이길 순 없어요. 왜냐면 네. 샤프너 하다가 흘려지거나 기상킥을 맞거나 말릴 수도 있는데 계속 샤프너 했어요. 왜냐면 한 번 정도는 블리자드 에먼이나 연살범이나 중단 쓸 것 같은데 약간 라스 느낌이 나긴 해요. 녹다나스 선수가 네. 생각보다 하단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하단도 많이 넣어주고 갉아먹는 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식의 어퍼가 계속 등장을 했고 그 어퍼를 확실히 고집 있게 쓰다 보니까 한 번 다음에 안 쓰겠지 하면서 대시로 붙으려는 퓨마 선수를 또 끊어주는 움직임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킹이 힘들어하는 반식에 돌면서 어퍼까지 좋았고 하단을 샤프너를 타이밍을 꼬아서였어요. 횡신 돌면서 쓸까 말까 하는 척하면서 썼고 또 안 쓰고 횡신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제 퓨마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 퓨마 선수는 아시지 않습니까? 레벨은 네. 1세트를 먼저 지게 되면 끈끈한 운영으로 또 이겨나가요. 그렇죠. 원래 퓨마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죠. 두 번째 세트부터 판단을 내리고서 진짜 독하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녹다나스 선수가 그 독한 게임을 지금 같이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퓨마 선수는 일반적으로 기스 맵을 할 것 같은데 사원 맵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원 맵은 드라도 좋거든요. 네. 드라도 샤오 맵에서 엄청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기스 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콤보 응답력이나 잡기 상황을 만들어 나갈 때 결국은
기스 맵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함께 들었고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아, 근데 사실 파콤남도 잘하긴 합니다. 퓨마 선수가. 그러니까 이건 파콤남이 지금 약간의 패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앞뒤 싸움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샤프너에 대비해서 자신도 하단 싸움을 강하게 가겠다라는. 맞습니다. 양발 데미지가 7이 줄었고요. 그리고 가드백이 없어졌고요. 횡신이 횡신 돌았을 때 맞는 프레임이 늘었어요. 피격 판정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트킥 다음에 제트킥을 써도 그리고 저렇게 갤포스를 써도 공중에서 잽으로 건져지거든요. 이제는 그 점에서 횡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양잡 못 풀고 들어가면서 양발, 오! 일어나면서 미드킥 시계 피해주면서 이거 벽까지 가죠. 날려주고 연살범 연살범 뒤집는데 성공. 이제 분리하다 보면 하단 많이 썼다. 야우! 디캥 아프죠? 진짜 아픕니다. 들어가다 양발이나 제트킥이나 하이킥 맞으면 난리나요. 아 근데 붙었거든요? 아 지금 하단 썼어요. 네. 왜냐면 보통 한 번 정도는 중단 쓸 거라 생각한 건데 끝까지 하단 썼어요. 야 믿네요. 그러니까 지금 녹달나스 선수는 확신에 찬 플레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샤프너란 기술 그리고 드라는 공격적으로 했을 때 센 캐릭이거든요. 제트킥 면허 버프 흘리고요. 이걸 잘 지금 퓨마 선수가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미 주도권은 녹달나스 선수에게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샤프너 또 쓸 수 있죠. 제트킥 이거 데미지 세죠. 데미지 셉니다. 근데 이제 측면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마라가 때려주고 아 정면벽 그러면서 트리플리 데미지 아오. 데미지는 아직도 네. 세긴 해요. 한 방에 끝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3엠발이 이제 데미지가 줄었고 다운 판정이 없어졌어요. 데미지가 4가 줄었습니다. 3엠발이 야, 야 그래도 양발이 통하고 카프킥에서 그렇죠. 카프킥 중요한 거는 밀고 하단을 하단 돌리고 딜캐 안 했어요. 14딜캐가 있는데 로킥 결국 들어가다 하이킥이나 양발 맞으면 난리 나거든요. 네. 미드라이 살짝 무빙 철권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팝캄남은 횡으로 피해주기 맞았으면 끝나는데 맞습니다. 이러면 미드킥 한번 각질 수 있어요. 레드릭스 서로 레드가 있는 네. 거로 하단을 때려줄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필 들어가면 백티시가 레드 원한 데리러졌어. 안 때렸어요. 너무 안전하게 때렸는데 방금은 워런 카운터 다음에 데인저러스 어퍼 맞으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걸 굳이 지금 하체스로 때려야 됐을까 하는 손이 꼬였나요? 양발? 저 양발이 양발. 데미지가 7이 줄었어요. 너프를 먹었죠. 그리고 가드백이 없어졌어요. 아 지금 이거 계속 시계 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트킥을 더 써야 돼요. 오! 시어링 하이! 시어링 하이 때려주고 다시 한번 잡기. 이거 들어가다가 어설트랑 또 샤프너랑 블리자 데모랑 협박할 거예요. 샤프너를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레드 어설트 맞으면 끝나요? 맞습니다. 레드 어설트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샤프너가 통하죠. 이건 담보가 있습니다. 샤프너 짜서 쓰고요. 근데 이러면 레드? 밀어주긴데 이거 중요한 거 레드 있는 거 끊었어요. 와 방금 퓨마 선수 강심장이었어요. 네. 분명히 레드가 나올 걸 생각하고 원투를 끊었는데 잘못 끊었으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양발로 그리고 하단 돌렸는데 이거 들켜 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킥.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어링 아이나 미드라인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양발이나 어차피 소서 막으면 들켜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미드라인을 써주면서 중단을 어느 정도 생각하게 하고 양발 이제 양발이 가득 없거든요. 오 콤보 실수. 브라질리언 킥을 너무 안 쓰고 있거든요. 퓨마 선수가 다시 한번 하단. 이거 레드 이제 남았는데 뒤에서만도 게임은 끝나요. 뒤왼손 맞췄을까요? 네, 조심해야 허치. 돼요. 그러나 붙어줄 거거든요. 이제 어설트를 들어갈 각을 보는데 결국 한 방인데 아 이러면 레드는 소모한 거거든요. 제트킥도 있어요. 오! 이거 컴보 잘 때리면 끝날 네. 것 같아요. 이거 벽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마라가 때리면 벽 필드 지배자 그러면서 하단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녹다나스 선수가 퓨마 선수를 리스펙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네. 끝까지 하단을 안 막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흘렸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라운드에서 재미를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죠. 녹다나스 선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하단을 쓴 거예요. 네. 오히려 역심리를 건 건데 퓨마 선수가 오케이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한번 흘려줄게 이건데 그 킬각을 정확히 봤어요. 아, 근데 퓨마 선수는 항상 경기가 이렇게 끝에서 아슬아슬한 그 마음을 좀 자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선수 참 특징이 뭐냐면
아, 끈끈한 운영. 항상 에너지가 없을 때 왜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꼭 이렇게 하나요? 네, 아니 뭐 박함람도 레슬러 영역인가요? 나중에 예, 뭐 등장을 할 건지 아무튼 이런 긴장된 경기 레슬러다운 그런 플레이예요, 피마. 그렇단 얘기는 피마 선수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 포기를 안 한다는 거고 끝까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녹다르노스 선수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단을 너무 많이 썼나?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반대로 또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단을 쓰면서 중단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연살범이나 9RK를 중단을 써주면서 샤프너를 써줘야 돼요 이제는요. 아 근데 녹다르노스 선수가 이거 무한맵을 골랐습니다. 벽에서 사고사가 좀 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글쎄요 이 무비 예, 요즘 코스튬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하나의 예술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사면발 이거 맞고 안 뜨거든요. 데미지가 4가 줄었습니다. 사면발이 미드라이 미드라이 그렇죠. 드디어 터지죠. 왜냐면 미드라이 쓰면서 제트킥 안 든 걸 통제해줄 수 있어요. 양발이랑 더불어서요. 자 로켓 다시 한번 로켓! 아 로켓 데미지는 그대로거든요. 대신 막히면 뜹니다. 예. 근접 싸움은 여전히 좋아요. 그렇죠. 뜬다고 해도 이게 질킷 실수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왜냐면 뜨게 생기지 않아서 맞습니다. 시어링 아이 자 외너퍼로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제 샤프너 많이 긁었거든요. 이 샤프너 긁다가 너무 흘려지면 난리 나요. 이제 중단을 좀 써주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막히더라도 써긴 해야 돼요. 하단 한번 돌려주고 연각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끊어줬어요. 다 맞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하단 샤프너 같이 그래도 계속 가던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제 의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에 올려주면 끝이에요. 이제 한 번의 찬스. 근데 여기에서 마마라간이나 레아에들 오! 오 방금 위험했어요. 방금부터 흘리려고 그랬어요. 예, 클리 스텝이었고 이거 다행이에요. 녹다르노스 입장에서 이거 의식해야 돼요. 이제 박함람의 빠른 무빙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하단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중단을 쓰면서 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브라질리아 오케이. 오케이. 점프를 지금 이건 또 데인저러스 어퍼인데 맞습니다. 그 실수가 나왔지만 마무리 잘했고 예. 지금 결국에 하단을 계속 써주면서 재미를 보고 있지만 승리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 예. 결론까지 예. 뽑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릴 만한 타이밍인데 이거 딜캐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중단을 써주면서 천천히 운영해야 돼요. 자, 잽에서 가드하고 하단 계속해서 돌려준다. 하단 돌리고 그리고 호밍기 하단 돌리고 중단 돌리고 상단 돌리고 다 돌리고 이거 이러다가 하단 쓰다가 흘리는 거 의식할 거예요 이제요. 자 이제죠. 와 그래서 어퍼 역시 민대. 이제는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카운터 카운터로 3타 담아삽니다. 샤프너 쓸까요? 샤프너 마운트 들고요. 다시 한번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본인이 로아이 선수 때 또 UI 내전이죠. 전띵 내전. 선수네요. 전띵 선수도 그렇고 로아이 선수는 이미 정상권에 안착해 있습니다만 그렇죠. 더 확실한 점수 그리고 오늘의 또 포인트와 점수와 돈까지 모든 걸 챙겨나가고자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루아이 선수가 오늘 어쨌든 본인 방송으로는 네. 제가 이제 픽을 너무 또 예상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루아이 선수가 이제 다양한 픽을 보여주겠다. 생각지도 못한 픽을 보여주겠다고 방송적으로는 얘기는 했어요. 어디 한번 맞춰봐? 어디 한번 맞춰봐 이건데 네. 제가 뭐 약간 솔직히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샤인 나 스티브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샤인 스티브가 굉장히 유력하긴 해요. 근데 또 다양한 픽을 또 오늘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리나 아니면 뭐 다양한 또 다른 픽을 또 굉장히 잘하는 브라이언도 잘하는 선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갑자기 팍함람을 고르면서 색다른 선택. 그렇죠. 그럴 수. 아우 리 차올랑 이스 탑 캐릭터 인 더 월드.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양한 픽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 근데 로아이 선수가 철권을 그만큼 잘했고 태그 투 때. 주캐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엄청 리를 잘합니다. 실제로 엄청 잘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생각지도 못했어요. 리차오라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예상하기 어려웠던 럭키 클로에가 나왔네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샤인이랑 느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샤인이랑 느낌 비슷해요. 슬라도 있고 하이킥도 있고 웨너포트 네. 아, 하단부터 일단 파워클래시? 왜냐면 리차오랑이 태그 투 때 되게 잘했던 캐릭터예요. 실제로 저도 태그 투 때 콕 어떻게 보면 로아이 선수랑 데스를 해서 진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리차오랑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태그 투보다 지금 리가 훨씬 더 좋거든요. 아, 레드로 붙여주고 와, 하지만 인피니트 그리고 전띵 선수가 최근에 원래 주리아를 많이 했는데 럭키 클로에를 했어요. 자
럭키 클로에로 슈아루 슈아루 제로 실버일 실버일을 깔아뒀습니다. 어, 이게 이거? 콤보가 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네. 그전이랑은 달라요. 그러면서 시즌 2부터 업데이트가 된 거죠 외러퍼. 자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콤보가 그래도 벽 앞에서 결국에는 럭키 클로에도 원투나 외러퍼로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가 되게 좋거든요. 와 이걸 피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백캐시 이러면서 하단은 굉장히 잘하는 트리플 팡, 트리플 팡, 임펄스 좋은데요? 트리플 팡에서 다시 한번 히트맨 그리고 갤럭티 이러면서 보통 뒷무릎이나 왼발 무릎에 카운터 잘 내는 선수인데 저 선수가 자, 슬라에서 앉았어요. 이거 힌트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느낌이 예전 리이 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거기에 샤인 운영이랑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오, 블레이징 킥이요? 블레이징. 자, 잘 건졌고 전띵 하단 이거 막았습니다. 인피니티 3타. 그리고 전띵 선수가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거 웨너퍼나 원투 압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아, 벽에 갇혔는데 이거 뭘지 하단. 이거 막힐라는 척 이러면 쓰요. 또 슬라하는 척 하면 이직을 역가드! 아 이러면 끝났어! 레이드 드라이버! 아 이거 정말 아 로아이의 선택 역가드를 마지막에 걸어주면서 맞습니다. 네 보여주네요. 결국에는 리라는 캐릭터는 에너지가 없을 때 전업호구 선수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슬라랑 힐브랑 힐트로 왜냐면 힐브를 맞으면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슬라를 내줘야 되는데 점프 넘으면서 킬각을 받고 그 전에 힐브를 맞았다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맞았고 맞은 다음 벽광대고 역가드를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 이거 계속해서 안고 있구나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냥 중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 예전부터 리했던 유저 중에 실버로 카운터 나고서 콤보 잘 때리는 제일 잘 때리는 선수는 전업포구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리삼 선수나 뭐 예전부터 리를 했던 선수들은 실버로 카운터 나오고 나서 콤보가 약간 껄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리 느낌이 나긴 해요. 로아이 선수가 아. 태그2 리 느낌이 나고 중거리에서 트리플 팡이라든가 실버로우라든가 웨너퍼라든가 실버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타이밍을 재는 싸움 이걸 그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를 하나요? 예. 자, 줄리아 가야죠. 그리고 무한맵이 나와버려서 이건 줄리아에겐 약간 안타까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줄리아의 전질보가 결론적으로 이제 전팅수가 굉장히 잘 쓰고 호신주나 아니면 질보를 잘 쓰는데 들어가다가 힐브에 카운터 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잘해줘야 됩니다. 거리제기를 누가 먼저 시전하냐는 거죠. 전팅 선수도 꼭 무조건 죽는 게 와, 14 딜캐 정확해요. 이것도 야. 때려줬고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샤인보다 리가 리도 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샤인보다 리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맞습니다. 트리플팡. 트리플팡 그대로 내면서. 이러면 벽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와 아... 레이저 스킵까지 와. 그러니까 지금 기술의 다양성이나 딜레이 캐치 그리고 써야 되는 기술들이 너무 선택이 좋아요. 약간은 전업포구 선수랑은 느낌이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기사업퍼. 자 이거. 몰고 가고 이렇게 멀어지면 전질보 타이밍을 전질보 때려주고 경첩까지 확정이죠. 하단 그리고 하단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거죠. 확실히 로아이 선수는 위로 슬라를 생각보다 안 쓰고 있어요. 괜히 슬라는 막히게 되면 또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한 기술들을 토대로 누적하는 싸움을 간다가 결정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플레이. 아 돌상각 이러면 데미지 세죠. 날려주고 다시 한번 데미지 셉니다. 하단 결국엔 그때 들어오는 걸 얼마만큼 와 이거를 또 띄웠어요. 아 어차피 대전 봉추는 축을 맞춰주기 때문에 살짝 남고 악마발인가요? 중단 슬라 이제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걸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 또 한 번 이제 설마, 위험해요 슬슬 위험해요. 이제 힐분가요? 아니면 힐튼가요? 아 이제 힐분트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힐 슬라 계속 막고 있어. 야 임팩트 지금 끝까지 슬라 썼어요. 이거 왜냐면 전팀 선수는 절대 하단을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한 번은 힐트나 힐브 쓴다 이건데 로아이 선수 왜 본인이 진짜 엄청난 탑급 유저인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 심리전은 힐브건 힐트건 상관없이 자신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심리전. 대단한데요? 근데 이러면 전팀 선수 입장에서 말릴 수 있어요. 네. 다 이긴 경기지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애시드 스톰을 쓰다가 말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단. 이러면 또 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네. 와 머신건. 이러면 과연 슬라 막을 수 있을까요? 지를 수도 있거든요. 찍고. 아, 찍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 바위. 다시 한 번. 뽕. 곡창가? 한대요. 이거 막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막은 것 같아요. 냈어요. 임펄스. 와 방금은 전팅 선수도 무서운 거예요. 슬라랑 이식 걸까 봐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거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와. 자신을 향한 차폐가 전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대단한데요? 강심장 플레이. 아우 이펜트 빨라요 빨라요. 강심장 반짝반짝 힐파스 들어갑니다. 이러면 저쪽 선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나요? 이러면 들어가다 힐부 아니면 하이킥이나 외너프에 끊기거든요? 자 호신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호신주 들어가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지? 구소첩 무태 차단 이제 레드 있어요? 슬라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요. 왜냐면 쌍기가 찌를 네.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척 하면서 안 한 거거든요. 이러면 한 대예요. 이러면 한 대예요. 트리플링? 트리플판 다시 한번 와! 그대로 갚아줬어요! 아삭아삭하군요! 매콤하고 야. 맛있게! 왜! UI 위에 들어가려면 이걸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레아를 잘 쓰는 게 일단 조건인가요? 근데 아이뮤지션 선수를 이야기 드리기 무섭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시라소니 선수인데 시라소니 선수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66 오른발 이런 기술들이 요불에 딜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딜캐가 없는 기술인데 요불이 납도자해서 요불은 딜캐가 되거든요. 실제로 작년 LCQ에서 카게마루 선수도 당황했어요. 맞아요. 붙으면 큰일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예전에 카게마루 선수도 엄청 당하면서 아이뮤지 선수한테 당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매치로는 사실 아이뮤지 선수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요시를요. 그렇습니다. 요시미츠 많이 할 수 있는 딜레이 캐치가 있다 보니까 납도 발도 자세에서 뭐 각각 나가는 8프레임 6프레임을 그 빠른 딜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네, 자 조시와 요시미츠 대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채팅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요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뮤지 선수의 영향으로 한국 선수는 대부분 납도 자세를 선호해요. 해외 선수는 이제 칼이 있는 상태를 선호하는데 납도 자세에서 얼마만큼 요불 긴 거를 안 당하냐 마이너스 역심을 안 당하냐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납도 자세는 나랑류의 기술이랑 치설 이지를 걸 수 있고 점프 뛰는 슈퍼마리오에서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점프 패턴에서 요불을 걸 수도 있고 상대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하야부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스라소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바세토에서 나오는 이지가 있지만 이 이지를 얼마만큼 똑같이 또 해줄 수 있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요불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준비되어 있는 경기 함께 보시죠. 맵도 파괴적입니다. 와, 유료 횡신? 네, 횡신 돌면서 하지만 칼등 올려치기. 야, 요불! 이거거든요, 요불! 칼이 있는, 아, 하지만 콤보 실수! 자, 이러면 스라소니에게 한 번의 찬스가 주어지고 월바운드는 벽에 닿지 않았습니다. 칼이, 와, 다시 한번 넘어가고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 자, 찍고 또 패턴이에요, 또 패턴! 걷고 슬라이딩 한 번! 다시 한번 굳혀주고 또 요불, 이거 요불 때문에 네. 마이너스 심리에서 못 거는 거예요. 아 지금 송아지 잡기도 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앉으려다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중단을 맞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서 있다 보면은 유리한 프레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가드를 할 거거든요. 칼이 있는 상황에서 요불의 발동이 더 빨라집니다. 2프레임, 6프레임으로 바뀌고 리치는 짧아지고요. 네, 아이고 또 이거 가두려고 했는데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벽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번 유리한씨 띄우고요. 오 만삼? 이거 뜹니다. 네, 조시한테 뜨죠.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은 66 오른발을 맞고 요구를 붙였어요. 네. 근데 아마 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리치가 안 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정이 납도 자세에서 더 좋아지는 요시미치 블레이드. 와우! 벽 깨겠죠, 이제는. 아, 제벽광이라서 찰떡. 그러나. 이거 좀 이상해요. 좀 네. 느낌 이상해요. 이상해요. 와! 느낌 이상해요. 느낌 이상해요, 네. 지금. 갑자기 하나의 춤추는 싸우라미가 되어버린. 아, 이거. 야, 요구리가 요불! 찼고요. 촥촥! 다시 한번 진실내검 쓸 수도 있어요. 실내검도 타이밍이 실내검! 아, 그렇죠. 왜냐면 요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예. 왜냐면 아이비 선수가 시동을 걸 때가 됐거든요. 약간 지금 신났어요. 다시 한번 칼로고 오! 오픈 들어갑니다. 통보 잘 때리고 벽까지 보내고 찍어놓고 뒤집고 아 벽에서 금요일! 오늘은 금요일! 자 레벨업은 금요일! 다시 한번 지금 패턴 이상해요. 느낌 이상해요. 근데 콤보 실수했죠. 네. 또 끝난 상황에서 콤보 실수를 했어요. 자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약간 남아있는 스라소니 찍고 다시 준다. 요불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유령신 아 오 실내검 다시 한번 진 실내검 안 돼. 아, 찍었어요. 아이뮤지 선수가 다이긴 경기를 놓쳤어요. 아 분위기가 약간 말려 들어가는 아미인데요. 오 찍고 왜냐면 본인 이게 하지만 이번에도 유리해요. 네 또 벽이에요. 이거 또 벽이기 때문에 낙해 패턴 있어요. 낙해 패턴 있어요. 그래서 아 잡고 맞춰 안 쳐 이거예요. 쳐 아 백점프 이건 건졌습니다. 이러면서 또 벽 깨야 되고 맵을 넓게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깨야 될 수도 있는데요. 깼습니다. 깨고 또 보내고 와 잘 넣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체력 차이는 아뮤가 살짝 유리. 이제 역전 실내거 다시 한번 찍고요. 근타에서 와 유료 횡신 유료 횡신 자신의 피로써
모든 계약을 끝마친. 그렇죠. 그리고 벽금 때리고 나서 방금은 낙법을 치면 화음이 확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법을 안 치면 또 확정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만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뮤션 선수의 패턴이에요. 네, 아뮤 패턴 잘 봤습니다. 아까는 점프 많이 하고 벽에서 칼 돌려주고 가불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판에서는 요구리 맞았고 네. 그다음에 역심리로 실내검을 맞고 계속 이런 심리가 계속 꼬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소니 선수도 한 번은 공격을 못하는 거죠. 한 번씩 참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요시미츠로서 써야 될 기술들을 좀 참아주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요시미츠만이 쓸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줘야 상대가 의식을 하고 그걸 그때 참으면 이제 심리가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시라소니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꼬이게 될 것 같고 아 패턴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맞아요. 그냥 하단만 조금 맞아주고 말자. 어차피 큰 하단은 맞습니다. 보고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라소니 선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조차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무한맵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뮤션 선수가 무한맵에서 에너지를 계속 채우거든요. 포션을 맞아요. 먹기 때문에 채우면서 도망가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6 오른발도 함부로 못 써요. 왜냐하면 66 오른발 막혔을 때 요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 꽤 좁은 맵을 선택하고 있는 조씨가 한 방에 패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입장은 요시미츠도 한번 콤보를 잡았을 때 넣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건 납도 자세를 안 썼어요.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이뮤션 선수가 납도 자세를 선호하는데 네.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발도 자세를 많이 넣더라고요. 맞습니다. 발도 자세 그렇죠. 약간 그 일본 플레이어들이 선호하는 그런 패턴인데 와우 콩콩 그렇죠. 다시 한번 찍고 아 방금도 바로 기술 안 썼어요. 요구리 네. 때문에 아 카운터 벽으로 찍고요. 패턴 이상해요. 패턴 이상해요. 네 다시 유료 형식 할 수도 있고요. 잘 찔러 넣고 워너 딜캐로 그거 정말 와 오늘의 패턴이 되게 좋으면서 깔끔합니다. 낙지장기 계속해서 금타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타에서 자세해서 세링도 되죠. 벽까지 다시 보내고 또 패턴이에요. 아 기어가고 다시 한번 역가드 이거 가불이고요. 토네이도 스피 이제는 납도 점프 슈퍼마리오 패턴이거든요. 네. 저러면서 욕을 나올 수 있어요. 욕을 조심해야 돼요. 야, 와 이거 뭐 냈으면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위험했어요. 네, 만청령 다시 한번 이거 또 유료 행신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찔러 넣고 앉는 걸 기다리고 파크 방금은 네. 아예 파크로 질렀어요. 지금 시라두니 선수가 같이 공격적으로 막대응하다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 참아야 돼요. 네. 자, 투구 깨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여기서 요시미츠 블레이드 그러면 다시 날리고 벽까지 보내고 또 패턴이거든요. 이번에 낙법 치나요? 낙법? 다시 한 치고요. 다시 맞죠? 외법점! 야! 금요일! 수요일! 그리고 레벨업 때는 금요일! 아, 또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사실 철권 세븐에서 영권 3명 얘기하자면 뭐 울산, 물골드, 아이미션 이 시대 3인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두 선수는 결승에서 레벨업 대회에서 붙은 적이 있고 다양한 대회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아, 물골드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32강, 64강을 이기고 올라와서 울산 선수도 페이드 선수라는 강자를 이겨나가면서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번에 복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골드 선수가 물고기 선수는 공격이 되게 좋고 패기가 좋은 선수인데 참아서 이겼어요. 울산 선수를 완전 180도 바뀐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펠 매직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부리예요? 맞습니다. 가부리. 그러면서 뭐 호밍기 횡신 오른발인데 울산 선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이제는 뭐 카즈미 울산 선수의 카즈미는 뭐 허치면 호퍼컷이나 아니면 뭐 진군 이런 데캐는 너무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결국 하이텍 카운터 이런 걸 잘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줘야 되죠. 네, 여러 가지 심리전 이미 예전 결승전을 통해서 울산 선수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저희는 목도를 했었고 울산 선수가 어떤 준비로 이번에 잡아낼 수 있을지 울산 선수가 그렇죠 카즈미로 가고 물골드 선수 클라우디오로 가는데 이거 맵은 일단은 물골드 선수도 괜찮은 맵인데 문제는 울산 선수가 벽을 깨면 울산 선수도 말도 안 되는 콤보를 또 쓰거든요. 네, 쌍기로 이어지는 벽 콤보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물골드 선수보다 벽몰이는 좋은데 물골드 선수도 그렇게 벽 깬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오른손 하면서 체공을 높여서 다음 심리전 이어갈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고요. 1라로 벽 깨면 난리 나요. 1라로 시작하는 벽 깨면 네. 거의 게임이 한 방에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안 끼어 웬만하면 좀 쉽지 않거든요. 난간으로 안 가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서로 안 가려고 네. 지금 횡신하고 있죠. 서로 움찔움찔거리는데 일단 물골드 선수가 더 이상 횡신 치지 말라고 그리고 우정이 통합니다. 이러면서 웨나퍼 후살문 날리기까지 들어가고 인가
잘 때렸어요. 야, 이거? 나로 가면 때려주면서 네. 백대시 하면서 태세가? 태세하나요? 오 오늘은 참네요. 우정 오늘 많이 해요. 맞습니다. 아 월반드! 이러면 날려주고 일라! 아 근데 이게 복광이 안 돼서 살았는데 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디스펠 매직이에요. 다시 한 번! 자 봐봐 이거 불 붙일 수 있죠 호밍기로. 웨너퍼? 웨너퍼? 웨너퍼 웨너퍼에서 인광 이러면 한 대 퍽!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은 월바운드에서 네. 저게 벽광이 안 됐어요 일라로. 일라를 쓴 거 자체가 벽광을 돌리는 기상이요. 여러분 다시 벽으로 날려주고 아 제일 아프게 다시 한번 또 그 상황이었죠. 컴버 보세요. 와 디스펠 매직 또 그 구간이요. 디스펠 매직 이러면서 신삼단 네, 내려주고 삼단 이러면 한 대죠. 짬발 한 대 이거예요. 예 그냥 울고 있는 순간 하고 싶게 그냥 아무거나 하게 놔둬야 돼요. 벽에 몰면 그냥 놔둬야 돼. 물건 선수의 세상이거든요. 네.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근데 네. 지금은 다리를 잡아서 잠깐. 벽에 몰았는데요. 울산. 콤보 조금 이러면 별로 안 달거든요. 오히려 벽 반대 벽. 오 그래도 원투 딜 캐까지. 다시 한번. 이거 웨너프 안방을 해. 디스플 매지. 다시 한번 디스플 매지. 오 이거 불 아꼈어요. 데미지 중심. 그리고 다시 한번 호밍기. 이거 불 있어요. 디스플. 이런 횡신은 오른발이나 호밍기 막기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디스펠 하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디스펠 맞으면 거의 끝나요. 벽에서 가둘 수 있습니다. 로아이 이제 우와 이거 피할 뻔했어요. 디스펠 하면 끝났어요. 네. 디스펠 웨너퍼 이번에 벽은 빠져나오고요. 이제 빠져나왔어요. 일라 맞으면 거의 네. 끝납니다. 근데 이거 자꾸 커킥까지를 재고 있거든요. 안자 왼발이 그 냄새가 나요. 이거 레드 조심해야 돼요. 레드 다시 디스펠이에요. 다시 디스펠 호밍기 이거 태세 있고요. 어 이거 잽 그만 써야 돼. 그렇죠. 와! 이러면 일라 맞으면 끝나죠. 와 지금 불골드 참고 있어요. 네. 불골드 선수가 참고 있어요. 또 참아요. 저번 그 모습처럼 네. 태세.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울산 선수도 중요한 순간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딜캐 기상 왼발 딜캐 정확하고요. 자 이거 이번에 오랜만에 여의상에서 뒤로 빠지지 않았는데 그걸 또 끄는 물골드 태세. 여기서 벽에 몰리면 안 돼요. 벽에 몰리면 안 돼요 울산 선수. 레이저 진짜 갈 길은 멉니다만 근데 문제는 벽이에요. 네. 벽이에요. 이것도 디스펠 매직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벽 쪽이에요. 이라 아. 이라도 있고 이라 이라 다시 한번 몰아가면서 이번에는 취설인가요? 다시 한번 디스펠 맞고 일라 맞고 끝나는데 그걸 알고 네. 있었어요 울산 선수가. 극악을 안 줬어요. 취설을 썼으면 또 프레임을 뺏기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고 더블 어퍼 이거 벽 계속 축돌았거든요. 축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네. 다시 디스펠 매지 횡 오른발 처음이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 디스펠 매지 끝났어요. 벽을 안 됐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짜증 아 역시 그의 디스펠 매직은 명품이네요. 지금 벽에 몰렸을 때 울산 선수가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또 젊은 영건이기 때문에 네. 물건이 허친 거 디스펠로 다 때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신만이 젊은 피가 아니에요. 상대 물골드 선수도 같은 세대예요. 몸으로 밀거나 가만히 네.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물골드 세계거든요. 저기 네. 이게 더 월드예요. 네, 더 월드이기 때문에 디스펠 월드이기 때문에 네. 디스펠을 그냥 생각을 하고 몸으로 밀거나 짬바로 긁으면서 천천히 게임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서 공작으로 붙게 되면 본인도 말릴 수 있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골드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아 그걸 또 자신이 참는 성격으로 울산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면서 맞습니다. 또 결승이 재림을 만들고 있어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근접싸움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외너퍼나 네. 원잽이나 하이킥을 굉장히 잘 맞히는 선수인데 물골드 선수가 확실히 울산 선수랑 할 때는 공격할 때는 벽에 있을 때는 공격하고 네. 반시계 돌면서 막으면서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클라우디오 자체를 너무 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철린이 한 분이 조이스틱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예, 그냥 지금 중고나라에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있는 스틱 아무거나 사셔도 거의 새 거 같은 S급 스틱이 왜냐하면 그렇죠. 철권을 하다가 예, 그 혹시나 뭐 이제 가족과의 불화가 있어서 눈물로 스틱을 파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새 거 같은 S급 스틱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골라보세요. 좋은 점 감사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골 선수가 울산 선수랑 할 때는 컷킥을 안 지르고 있어요. 컷킥을 안 지른다는 얘기는 단 한 번 웬만하면 지르 한 번 정도 지르는데 안 질러요. 지금도 더블 어퍼를 맞았어요 1타를. 무릎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게 아 이거 월바운드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디스펠인데 이러면 횡신은 오른발도 맞기 어려운데 오 안 졌어요. 독광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 레드 있기 때문에 하단을 때려주면서 레드를 막아야 되거든요. 아, 오 위험했어요. 이거 히트 확인이 아니라 그냥 밀었으면 레드를 쓰면서 불 붙인 상황에서 하타를 막을 네. 수 있을까요? 불 붙이고서 이거는 그냥 스펠? 가드 붙이는 게 나아요. 그죠? 이거 일라고 다시 한번 이거 무릎 두 번이면 끝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릎 한 번 아니면은 자기 불구요. 와 집중력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컷킥을 안 쓸 것 같긴 해요 지금은요. 다시 한번 슈퍼맨에서
컵킥! 와! 근데 왜냐면 저는 이 선수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방금은 되게 애매하긴 했어요. 짬발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거리를 보고 있는 울산. 그리고 울고 선수가 끝까지 하다 나왔었어요. 마지막 판. 어우, 이거 하이킥 연계 좋은데요? 짬발. 일라 벽으로 오는 행동이에요. 네,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일라를 몰 수가 있을지. 또 디스펠 매직 구간인데 하이킥. 오, 하이킥 카운터. 이거 뒷무릎하고 더블인가? 이어주고. 아, 그냥 불을 켰습니다. 스타버스트. 다시 한번 호밍기. 다시 한번 디스펠 매직이에요. 디스펠 걸렸어요 방금도. 디스펠. 아, 낫낫끼리. 그러면 롱 짬발 하네. 와. 그냥 놔둬야 돼요. 네. 이거는 물골지 세계예요. 박지성 플레이를 해야 돼요. 저 큐브 하나하나 자체 핑크빛 블록 자체도 물골지 이것이에요. 맞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울산 선수도 자랑하는 하이킥 원잭 외너퍼가 있거든요. 네. 이거로 천천히 게임해야 돼요. 지금 물골 선수는 반시간부터 천천히 역전각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뒷무릎 2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원투 인강으로 때려준 거. 이게 카즈메의 장점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시계? 시계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딜캐. 뒷무릎. 뒷무릎 이제 2타 노릴 거예요. 오, 1화! 다시 터졌어요. 왔습니다. 더 월드! 더 월드! 어, 위험했어요. 자, 그래도 일단 불은 빠졌어요. 이거 이러면서 하이킥이나 기원권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도. 디스펠 구간! 디스펠 구간! 와, 다 참고 있어요! 네, 수원 딜캐. 또 참았어요! 어쩌? 와, 이거 어떡하지? 이야! 골골 선수가 네! 이런 선수라 아니었거든요. 공격 정말 피지컬이 대단한 선수였는데 참아서 이기고 있어요. 잽에서 더블 어퍼 장전. 하지만 여기에서는 호랑이가 나와서 딜캐까지 다시 한번 역전의 각을 노리고 있는 울산. 이러면서 울산 선수도 여기서 참아야 돼요. 네. 같이 공대형으로 붙으면 안 되거든요. 공격에 휘말리면 안 되죠. 이러면 스타버스트 불 붙이고 다시 디스펠 구간이에요. 자, 한번 비벼주고 그래비티 포인트 한번 넣어주고. 이거 하단 막기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이제. 오, 지금 크로스 그레이브 넣었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그레이브 장전! 다시 한번 이거 컷킹을 안 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이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원권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반식을 피하면 점퍼 지를 수도 있고요. 이거 일단 스타버스터 불 붙이고! 와, 이거 약간 실수였던 것 같죠 방금은? 그렇죠. 크로스 그레이브 이거 울산 선수가 더 차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선수가 이제는 더 막으면서 내가 프레임적으로 이득인 구간에서 차분하게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네, 타이밍이나 멘탈적으로 지금 물골드 선수가 유리하다 보는 게 뒷무릎 2타가 이제 거의 나오기 직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선수도 참으면서 무빙 찰거나 하면서 긁어주겠는데 이라! 이러면 다시 디스펠 구간이에요. 디스펠? 디스펠 쓸 수 있나요? 어째? 디스펠! 불 다시 한 번! 이거 횡신 오른발 쓸 거거든요! 네, 근데 막았어요 그것도! 이거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 이거 크로스 그레이브! 이거 레드 있는데 레드 그냥 쓰면 미래 없어요. 네, 레드 그냥 쓰면 미래 없어요. 이거 카운터성으로. 아, 근데 이거 여기서 하단 넣었으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에서 이제는 데미지가 비슷합니다. 세이야! 또 세이야 쓸까요? 레드를 효과적으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오! 아, 이거 실수! 이거 세이야 안 보였어요. 네. 와, 결국 세이야 미스로